안녕하세요, BK입니다. 저번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스마트폰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오늘은 같은 회사 제품인 애플의 아이폰 XR을 가지고 왔습니다. 용량은 제일 저렴한 64기가고요, 색상은 레드 색상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박스 패키징은 크기가 조금 작아진 것 외에는 전부 동일하고, 여기 이렇게 아이폰이라고 돼 있는 글자와 애플 로고가 레드 색상인 걸 빼고는 전부 동일합니다. 뒤에도 똑같습니다. 긴 말 필요 있나요?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라고 되어 있고, 오, 레드라고 이렇게 떨어뜨려 있네요.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와 유심 트레이를 뺄 수 있는 칩이랑, 이거 뭐죠? 무슨 용도인지 알 수 없는 사과 스티커, 그리고 이것도 끼워져있네요. 쓸모없는 종이 3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 휘어져있네. 이건 좀 애플도 이런 센스를 하는구나. 전에 개봉했던 XS랑은 좀 다른게 요게 또 들어있네요. 프로덕트 레드라고 되어있는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좀 거슬리네. 그리고 아이폰의 본체, 그 뒤에는 고속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 번들 충전기와 에어팟인 척 하고 있는 이어팟이랑 라이트닝 케이블까지 전부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 박스를 잠시 옆에 치워두겠습니다. 테나리에요. 이제 이 필름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즐거운 순간이죠. 앙키 뭐지? 전에 개봉했던 아이폰 XS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S는 이 카메라가 두 개인 반면에 XR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께도 약간 XR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XS와 XS Max는 7.7mm인 반면에 XR은 8.3mm로 0.6mm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조금 두껍다는 거. 카메라는 비슷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네요. 크기 차이는 아이폰 XS Max가 6.5인치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 XR은 6.1인치 LCD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LED와 LCD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무게는 XS Max가 208g, XR은 194g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폰 XS의 경우에는
요 테넬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고 두께는 테레스 맥스랑 같습니다. 무게는 177g으로 조금 더 가볍고요. 그리고 두 개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방수 방지 등급이 조금 다릅니다. 테네스와 테네스 맥스는 IP68 등급인 반면에 테날은 IP67 등급이에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IP68 등급은 수심 1.5m에서 30분 정도 방수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67 등급은 수심 1m에서 30분 정도 방수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 밑에 부분에 스피커 모양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이폰 테네스 맥스는 이렇게 비대칭인데 아이폰 10R은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역시 초기 부팅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네, 부팅이 됐네요. 부팅이 됐으니 초기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 설정까지 전부 해줬습니다. 배경화면이 되게 예쁘네요. 아이폰 XS Max랑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아이폰 XR이 베젤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베젤 차이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미세하게 약간 두껍네요. 그 외에는 뭐 별다른 차이가 없죠. 상단의 노치도 비슷하고 반응 속도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색감은 조금 다르네요. 뭐 패널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마이 디바이스에 들어가보면 칩셋이 일단 동일해요. 두 가지가 칩셋이 동일하고 스토리지나 램 용량이 차이가 나겠죠. 그럼 동시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점수는 대략 한 36,5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CPU 점수와 GPU 점수. 메모리는 아무래도 테네스 맥스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그 외의 것들은 스펙상으로는 동일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조금 의아하네요. 이렇게 아이폰 XR의 개봉기와 그리고 XS Max와 비교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용량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가격이 2배 차이입니다. 이건 200만원이고 이건 100만원이에요.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싸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 대체로 성능은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크기도 조금 작아져서 그립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조금 한 손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작아져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작은 거는 물론 아이폰 XS가 있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또 XS랑 XR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형인가요? 보급형이라고 하기엔 가격이 너무 높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기타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 감사합니다.